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번 주는 휴식을 취하기로 하죠. 컨디션도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니까요. 자, 누굴까? 6고네요. 먼저 말 걸었어.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몰라. 아무튼 뭐 네, 이 친구랑은 놀지 않겠어요. 네, 됐습니다. 오늘은 시오리와 데이트. 좋아요. 공원 오랜만이다. 세 번째 오는 것 같네, 시오리랑. 시우리는 아직 안온 모양이군. 좀더 기다려볼까? 정말 미안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구나. 오늘은 더 예쁜 것 같아. 아우, 야, 이런 말을 해줘야지. 아니야, 나도 지금 왔으니까 신경 쓸거 없어. 역시 고등학생들 연애라 좀 애들이 이 말하는 게좀 이렇게 멘트가 그럼 별로 좋지 않은 우리 것 같아. 산책하자. 오늘은 가로수길로 가볼까? 가자. 이런 길을 걸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 네,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죠? 연애소설의 한 장면 같다. 어머, 나도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부터 이런 걸 동경해 왔거든. 굉장히 좋아하는군. 좋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불러줄래? 그럼 부르지. 매일 부르지. 응, 물론이지.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럼 좋아요. 같이 가자. 너무 좋은 연애군요. 이런 연애 너무 좋죠. 내일부터 뭘 할까? 일단은 22일. 내일 뭐가 있는데? 외모 좀 다스리죠. 내일은 대입 시험. 좋아요. 대학 시험 보러 가죠. 어딜 시험 볼까? 인류대학. 좋았어. 인류대학을 시험 치는 거야. 이중 물건 없이 다 챙겼으니 시험장으로 가볼까? 네. 일본은요?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시험이 수능으로 바뀐 게 94년부터고요. 그때 이제 수능으로 바뀐 다음에 구사 수능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수능을 봐서 이제 가나다군 이렇게 돼서 정시를 그런 식으로 보게 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본시험 제도라서 자기가 시험 치고자 하는 대학에 시험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동경대 시험을 친다 그러면 동경대에 가서 동경대가 내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와세다를 친다 그러면 와세다를 해야 되고 오사카 대학을 친다 그러면 오사카 대학을 해야 되는 거고 나고야다 그러면 나고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각 대학마다 입시 준비가 다 달라요. 물론 그 전에 뭐 센터 시험이라든지 여러 시험들이 있지만 본 시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굉장히 입시가 힘들었던 적이 많았죠. 왜냐면 일본은 대학 입시 보는 애들이 1년에 90년대 초반만 해도 1년에 120만, 130만 막이 정도 됐었거든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우리보다 두 배가 많은 건데 엄청나죠. 근데 이제 동경대 입학할 수 있는 애들은 뭐 5, 6천 명밖에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입시를 치렀다고 할수 있겠네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중 물건 없이 다 챙겼으니 시험장으로 가볼까? 수능 보는 생각난다. 최선을 다하는 거야. 떨리겠다. 네, 뭐 완벽하죠? 시험이야 뭐 대박이지. 퍼펙트다. 합격은 따놨어. 합격자 발표는 3월 1일이군. 뭐 당연히 뭐 외모만 신경 써도 문제 없이. 아, 드디어 엔딩인가요? 이제야 졸업식이 끝났네. 교장 선생님 말씀은 오늘도 역시 길었어.
어? 책상 속에 편지가 들어있네. 누가 보냈지? 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엔딩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전설의 나무 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름이 없잖아. 자, 누굴까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매구미 나오면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빨리 가봐야겠군. 제발. 제발. 드디어 엔딩이에요. 어머. 맙소사. 머리 길어, 머리 길어. 머리 길어. 설마, 설마. 오! 결국 엔딩이 왔군요. 아, 시오리입니다. 시오리. 미안해. 이런 곳으로 불러내서.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 그랬구나. 할 말이라니 뭔데? 지금까지 남자애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 어머. 하지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랬구나. 나도 남자애들하고 사귀어 보고 싶었고. 어머. 연애 편지 같은 것도 많이 받아봤어. 그랬구나. 하지만 도저히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았어. 왜 그랬을까? 어, 어째서? 네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가 그저 소꿉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어. 정말 용감하다. 아니, 너한테 내 본심을 들키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졸업을 하게 된 지금, 영영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에 와서야 겨우 이런 내 마음을 알았어. 창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지만 이제 단순한 소꿉친구는 싫어. 어머. 어, 감동받고 있어. 여자로서 나만을 바라봐줬으면 해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야. 좋아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널 좋아해. 사실은 나도 시오리가 이상하네. 이렇게 기쁜데 왜 눈물이 나지? 정말? 정말 믿어도 돼? 물론이야. 좋아해, 시오리. 행복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줘. 아, 엔딩. 아, 좋네요. 아, 감동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교생활 3년은 막을 내렸다. 생각해보면 특별활동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무사히 졸업하게 되어 진짜 다행이다. 인류대학에 합격도 했으니 더 바랄 건 없다. 그러고 보니 시오리도 같은 인류대학에 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해 함께 얘기하곤 한다. 시오리는 귀엽고 누구한테든지 인기가 많아 좀 걱정되긴 하지만 언제든 우린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학교의 전설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하니까. 아, 굉장히 오글거리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감정이입이 돼서 나름대로 되게 감동적으로 봤네요. 엔딩은. 네, 두근두근 메모리얼 시오리, 후지사키 시오리 공략 엔딩 나왔습니다. 아, 이현진씨. 아, 너무 재밌었네요.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이 3월 1일이 엔딩이었군요. 엔딩 너무 즐겁게 봤고 감동적이었고요. 결국 시어리 엔딩은 나왔습니다. 아, 6고가 양정화 씨구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시어리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은 정말 뭐라고 할까? 되게 용기 있는 여성의 모습. 그렇게 사실 여자가 직접 고백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원래 소꿉친구였던 사람, 남자애한테 사실 내 마음은 너를 좋아한다. 네가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런 용기 있는 어떤 고백에 대답해주지 않을 리가 없고요. 네.
마지막까지 폭탄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엔딩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등장하지 않았던 여자 캐릭터죠. 정말 전설이 될 만한 그런 게임입니다. 얘는 미수라면 나오는 애예요. 전설이 될 만한 게임이고, 그리고 감동적이고, 너무 달달하고, 엔딩 장면에서 시오리의 눈물, 이렇게 기쁜데 눈물이 날까 하는 그 부분도 좋았고요. 사키가 나오고 있네요. 정말 많이도 차였었지, 사키. 공처럼 빵빵 찼죠. 얘도 이제 운동부의 운동 계열에서 테니스 하는 친구입니다. 한 살 어린 하급생이죠. 이 친구. 도키메키 메모리얼 정말 재밌고요. 이 아주 다양한 다른 여자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 캐릭터마다 나오는 이벤트들도 다르고 다 재밌고 아주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들도 많고요. 좀 많이 부럽고 오글거리고 그리고 염장 지르는 게 좀 슬프다는 거 빼면은 괜찮습니다. 육고도 사실 괜찮아. 외모는 괜찮아.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아, 메구미.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죠. 메구미. 아, 애가 착한데. 애는 너무 착한데. 아, 미아루죠, 미아루. 맨날 전화해서 여보세요? 미아루야 하던 그 미아루죠. 미아루가 맨날 부딪혔어요. 마음에 드는 남자애한테 맨날 부딪혔었죠. 정말 재밌네요. 아, 시오리. 네, 우리들의 영원한 연인이죠, 시오리. 정말 코나미의 두근두근 메모리얼 해본 사람이라면 시오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최종 보스고 결국 이 여자를 어떻게 공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감동의 엔딩으로 이제 플레이어를 위로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게임이었습니다. 네. 시오리의 모습을 끝으로 엔딩이 나왔네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게임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이 연애하던 때가 생각나고 또 좀 염장지름을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명작은 명작이라는 거겠죠. 전설의 나무 아래에서 있잖아. 받았고요. 갑자기 앨범이 보고 싶어졌어. 앨범이 보고 싶어졌어? 그러지 말고 같이 보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어떤지. 전산부에서 시오리. 네, 도서실에서 시오리. 수영장 비키니. 아, 고등학생 너무 예쁘죠. 뭐니 이건? 왜 놀라고 그래? 전산부에서 시오리. 어머, 이렇게 예쁘다니. 그러니까 여고생분들은 그 고등학교 때 사진 많이 찍어놓으세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때 스무 살 때도 많이 찍어놓고 진짜 이때 보면 나중에 남자친구랑 보면 진짜 재밌겠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시오리 대단하군요. 이때가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건 복도에서 이제 칭찬해주거나 아니면 그거 해줄 때죠. 데이트 신청할 때. 요건 포크댄스. 네, 문화제 때 포크댄스. 그래? 아, 체육대회 때 포크댄스. 내가 같이 수학여행 갔을 때. 네, 수학여행 갔을 때 단둘이 놀러 다녔죠. 아, 그 다음에 이건 비 올 때. 우산 이벤트. 그 다음에 데이트 신청. 네. 이때가 그립다. 아, 그립겠지. 얼마나 그리울까. 이때는 서로 좋아하면서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요거는 이제 같이 콘서트 갔을 때. 예, 복도, 동물원. 여기서 코알라 귀엽다 그랬었죠. 예, 다시 복도에서 뭐? 또 데이트 신청. 몰랐었어? 야, 모르긴 알고 있었지. 네 표정을 봐. 야, 사진에서 네 표정을 봐. 지금 볼에 홍조가 올랐는데 내가 설마 몰랐겠니.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지. 네, 다 1학년 때 모습들이에요. 네, 관람차. 키라메키 중앙공원. 네, 다 키라메키 중앙공원. 정말 즐거웠지? 즐거웠지. 이때는 그래도 야, 네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 사진이 많아지는데 96년 초반에는 네가 나 많이 무시했다. 크리스마스 파티죠.
파티에서 나왔을 때 같이 어머, 나왔었어.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럼 다 찍어놨지 사진. 신년 생일 인사. 발렌타인데이. 네, 집에 찾아왔을 때 생일이라 찾아온 거예요. 제 생일이죠. 정말 즐거웠지. 즐거웠지. 아, 관람차. 이제부터 관람차 많이 나옵니다. 제가 관람차 매니아라. 여기도 영화 보러 갔을 때, 그 다음에 또 2학년 체육대회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미술관 기억나. 갔을 때죠. 어머, 수영장에서 시오리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때네요. 같이 바다 갔을 때 표정이 안 좋죠. 제가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별로 표정이 안 좋아. 같이 오락실 갔을 때고요. 네, 수족관. 그 다음에 문화재죠. 2학년 문화재. 여기도 키라메키 중앙공원. 키라메키 중앙공원 안 잊어버렸어. 키라메키 중앙공원. 야, 이때 네가 트윈베어라 그랬는데 내가 안 했잖아. 다 알고 있지. 영화 보러 갔을 때. 아, 여기가 영화고 여기가 공연이구나. 관람차. 요건 뭐지? 요건 왜 길에서 만났지? 아, 것도 있었네. 시오리 생일이었죠. 시오리 생일. 시오리 생일이라서 갔던 거고요. 여기는 어디지? 여기 기억이 잘 안 난다. 쇼핑가. 아, 쇼핑하러 갔을 때. 크리스마스. 신년. 응, 기억나. 수족관. 최근이죠. 수족관. 아, 관람차. 아, 팔 잡았을 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 정말. 뭐? 몰랐었어? 모르긴 뭘 몰라. 야, 팔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왜 몰라. 다 알지. 키라메키 중앙공원. 어? 뭐니, 이건. 자기 표정에 놀란 것 같죠? 잠든 거야? 주인공이 잠들었나 보네. 잘 자. 네, 아주 달콤한 목소리. 좋군요. 이번 앨범은 저장할까요? 네, 저장하겠습니다. 정말 두근두근 메모리얼 아주 재밌게 잘 봤고요. 후지사키 시오리 공략. 네. 후지사키 시오리 공략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만남이 있으면 또한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랍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두 사람의 관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네, 영원히 지속되는 두 사람의 관계. 그렇습니다. 네, 전설의 나무 아래에서 고백을 받는 게임 두근두근 메모리얼 본격 첫사랑이 생각나는 게임 엔딩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금방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이너였습니다. 여기서 그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2주일 내의 공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